사람을 대할 때에도 가까운 사람이 아니면 버린다는 표현도 되게 많이 한것 같아요. 사람한테. 한주 동안 어떻게 지내셨나요? 아직도 꿈을 꿔요. 정화대 교 엄청 맞나 보다. 네, 여전히 매일 꿈꾸고 잠깐 낮잠을 자더라도 꿈을 꾸더라고요. 근데 많이 개운해지기도 했고 피부가 일단 너무 좋아졌어요. 그러네. 피부가 되게 반짝여졌네요. 네, 빨갛게 두드러기 일어난 것도 다 없어지고 그러게. 뭔가 피부도 하얘진 것 같네. 솔직히 아직 대화를 나눌 때 솔직하게 얘기하는 거는 완벽하진 않지만 그래도 조금씩 꾸역꾸역이라도 말을 하려고 노력을 하게 됐어요. 처음엔 진짜 너무 힘들어서 눈물 고통나고 막 그랬었는데 다시 좀 대화를 하게 되고 형제끼리 사이도 많이 좋아지고 가족끼리 대화할 때도 눈치를 덜 보게 됐어요. 예전에 눈치 봤었어요. 네, 그냥 연락을 하는 것도 내가 먼저 끊으면 언니가 서운해하겠지? 라는 생각도 하고 아니면 이 사람이 화를 내겠지? 내가 하고 화낼 게 아닌데 화를 내겠지? 저 혼자 되게 걱정을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렇게 이렇게 말을 해도 이 사람은 화를 내지 않고 들어줄 거야. 좋네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긴장하는 것도 많이 완화가 됐어요. 다 좋은 것 같아요, 지금. 많이 좋아졌어요. 꿈은 아직도 악몽 같은 거고요. 악몽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기억이 전혀 안 나는 거 보면. 그렇다고 막 기분 안 좋게 깨는 것도 아니고, 항상 일어날 때 기분 좋게 일어나는 것 그러면은 아직 불편한 거 이런 거뭐 있어요? 같아요. 아직 대화할 때 많이 좋아졌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상대는 조금 힘들어 하니까, 대화를 해야 되는데, 말이 안 나오는 거? 그때마다 몸이 아픈 건좀 덜한데, 눈물이 많아지더라고요. 왜 말도 말이 안 못하고. 나온다고 생각해요? 하고 싶은 말은 너무 많은데, 그 말들이 내 감정을 잘 대변해주는지도 잘 모르겠고, 이 상황에서 이렇게 말을 해도 될까? 자꾸 눈치를 보게 되더라고요. 한마디를 더 하면 이 사람이 더 화가 날것 같고, 더 기분 상해할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또 상처 줄것 같고, 그게 무의식적으로 계속 억누르는 것 같아요. 그럴 거면 차라리 말을 하지 말자. 이렇게. 결국 이 마음이 버림받는 것에 대한 두려움인 것 같아요. 내가 그 사람한테 기분 나쁘게 하면 이 사람이 나를 버리지 않을까? 나를 안 좋게 생각하지 않을까? 이런 두려움 때문인 것 같아요. 결국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죠. 왜냐면 버림받는다는 게 여태까지 항상 사회에서 도태되면 죽음이었으니까. 그래서 버림받을 거면 내가 빨리 도망가야겠다. 그런 생각이 제일 강한 것 맞아요. 그래서 회피하는 거예요. 그렇게 버림받을 바에 그냥 내가 버려야겠다. 이런 느낌으로. 그게 상대의 분노를 더 일으키는 건 그쵸. 아는데도 그 버림받는 것에 대해서 거울 명상을 하면 좋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거울 보면서 나는 버림받는 사람입니다. 나는 버림받을까 봐 너무 두렵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는 버림받는 게 두려워서 먼저 버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인정하고 나면은 그런 버림받는 거나 버리는 것이나 그런 거에 대해서 많이 편해지거든요. 그러면은 안 버림받고 안 버리게 돼요. 그래서 자기 마음을 알아주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일상에서. 그냥 우리가 일상에서 할 일하고 해야 할 일들 하면 내 마음 알아줄 시간이 없거든요. 그래서 일상에서 하루에 20분, 30분이라도 이렇게 내가 여태까지 알아주지 못했던 버림받는 것에 대한 두려움, 내면 아이가 이거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얼마나 혼자서 두렵고 외로웠을까 내가 알아줬어야 됐는데 나는 항상 외면해 오고 그 내면 아이 혼자만 이걸 겪게 내가 그냥 내버려 둔 거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그 내면 아이한테 그렇게 내가 내버려둬서 미안하다고 이런 나를 이제 용서해 달라고 하고 고맙다고 사랑한다고 이야기해 주셔야 될것 같아요. 그런 감정이 아마 엄청 많을 거예요. 그럴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현실에서 내가 그렇게 자꾸 버림받는 게 두렵고 버림받고 버리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게 결국 내 내면에서 그만큼 많이 버림받고 버리고 했기 때문에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여태까지 맞아요. 버린 것들이 엄청 많을 거예요. 그때 내면의 감정들 막 이런 맞아요. 것들. 좀 찔려요. 사람을 대할 때에도 가까운 사람이 아니면 버린다는 표현도 되게 많이 한것 같아요. 사람한테. 내가 먼저 버렸어. 내가 먼저 정리했어. 이런 말들도 되게 습관적으로 했던 것 같고, 미안하네.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도 이제 미안하다고 하고, 또 내가 내버려뒀던, 내가 무시하고 내버려두고, 비난하고 그렇게 내버려뒀던 내 감정들한테도 미안하다고. 그리고 내몸 아픈 부위들도 다 사실 내가 그 아픔을 알아줬으면은 다 그냥 지나갔을 건데, 계속 아프다는 거는 내가 계속 못 알아주고 있기 때문에 계속 아프다고 신호를 보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위들한테도 이야기하면서 미안하다고 이제 사람들한테 말할 때 눈치 보고 하는 그거를 좀 치유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눈을 감고 자꾸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그 말이 못 나오게 억누르고 나를 눈치 보게 하는 어떤 에너지가 내 몸의 어떤 부위에 위치를 하고 있다면 여기요. 세미난 벽돌 모양. 주황색 같기도 하고 빨간색 같기도 하고 정말 그냥 벽돌이에요. 많이 무거워요. 되게 차가워요. 제가 가이드 멘트를 읽을 때, 빛이 그 모양에 직접 초점을 맞춘다고 할 때, 빛이 그 모양에 치유를 하게 하도록 허락을 하시고, 그리고 그 모양이 나를 떠나도록 그냥 흔쾌히 놓아주시면 돼요. 이제 빛이 그 모양에 초점을 맞추기 시작합니다. 그 모양에 집중하고, 그 모양이 당신을 떠나도록 흔쾌히 놓아주세요. 얼굴 맑아졌는데요. 일단 시작하고 나서 갑자기 마른 기침이 두번 정도 나오고 목이 되게 칼칼했어요. 그러다가 눈앞에 목에 있다고 했던 네모난 벽돌 같은 게 비춰졌었는데 갑자기 명치가 아프면서 내몸 안에 벽돌 모양의 헬륨 풍선이 있었던 것처럼 저는 목에 있는 줄 알았는데 이게 계속 나오려고 했던 그 벽돌을 명치보다 더 아래에서부터 뭔가 엄청 묵직한 게 그거를 위로 못 날아가게 붙잡고 있었던 느낌이 강력하게 들더라고요. 그래서 명치도 아프고, 목도 아프고, 꽉 막혀있는 느낌이 초반에 들었고, 그러다가 또 꿈을 꿨어요, 갑자기. 뜬금없이. 완전 골아떨어지듯이 잠들고, 그렇게 한 30분 정도 그렇게 자다가 너무 놀래서 후다닥 깼는데 뭐가 있었나 싶을 정도로 갑자기 가벼움이 느껴지면서 맞아요. 네. 벽돌이 많이 갈려서 날아간 느낌? 맞아요. 그게 모났던 부분이 되게 둥글둥글하게 계속 갈려서 조금씩 이렇게 날아가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진짜 많이 가벼워졌어요. 물론 아직 좀 남아있다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목 아픈 게 없어지고, 눈치도 많이 가벼워지고, 그 빨간색 벽돌이 시작과 동시에 까맣게 변했는데, 그게 다시 밝은 색으로 변하는 게 보이더라고요. 네. 처음에 목할 때 부작용이 바로 있는 게딱 느껴지고 되게 나가고 싶어 하는 느낌? 그러니까 좀 치유가 많이 돼서 세 번째 정도 되니까 딱 나갈 준비가 된 정도로 이제 슬픔이 많이 올라와 있는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슬픔, 수치심 이런 거 느껴지고 여자형이었고 내가 너무 못나서 숨어 있어야 되는 그런 느낌이고 내가 못난 거에 대해서 막 사람들한테 무시도 많이 당하고 소외도 많이 당하고 분한 마음, 서러움 이런 것도 느껴지고 또 부당한 대우 받았던 억울한 그런 것도 느껴지고 버림받은 경험을 했던 게좀 느껴졌어요. 그래서 가이드가 버림받아도 괜찮다고, 그리고 이게 사실 사람들한테 버림받았다는 것보다 더 힘든 거는 내가 나를 버리는 거거든요. 내가 다른 사람들한테 버림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내가 나를 너무 한심하게 보는 거죠. 너는 결국 사람들한테 버림받는 사람이잖아, 이렇게 하면서 나를 엄청 한심하게 보고 무시하고 이런 나를 따뜻하게 품어주지 않고 그냥 외면해버린 그런 게좀 느껴졌어요. 그래서 가이드가 누군가한테 버림받는다고 해도 네 자신이 바뀌는 거는 없고 그냥 너가 누구한테 버림을 받든 버림을 받지 않든 결국 너는 항상 똑같은 너라고. 그런데 너는 누가 너를 버렸다는 사실만으로 누가 너를 버릴 수도 있는 건데 너를 그렇게 무시하고 스스로 비난하고 한심하게 보고 이러면서 너가 너 자신을 이제 버린 거라고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렇게 그 부분들을 치유를 좀 해주고 나가는데 시간 좀 걸린 것 같아요. 그런 내 슬픔이나 그런 것들이 많이 치유가 되면서 벽돌이 보이면서 갑자기 벽돌이 이제 그 빛으로 이렇게 통째로 들어 올려졌어요. 제가 봤던 건 그냥 통째로 들어 올려서 부작용도 같이 올라가는 게 보였어요.
그게 빠져나가니까 오른쪽 몸에 소름이 돋으면서 딱 빠져나가는 게 느껴지고, 그러니까 나가면서 되게 섭섭한 느낌도 들면서 또 시원하고 홀가분해진 그런 느낌도 들고, 되게 가벼워진 느낌 들었고요. 그리고 그 부작용도 나가면서 그동안 너한테 숨어 있어서 미안해. 그리고 너는 생각보다 강한 아이야. 너 자신을 믿어. 이렇게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렇게 이제 나가고 나니까 되게 시원해지고, 목에도 말하는 성대 같은 부분인가? 딱이목 중간에 아픈 느낌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사라졌어요. 나가고 나서. 그렇게 하고 나서 부작용이 있던 자리 계속 치유해주고, 그리고 얼굴로 가서 얼굴에 또 바로 수치심 한 번에 올라오는 거 느껴졌고, 그다음에 이마 쪽 머리 압박감이 너무 강하게 아팠어요. 그러니까 머리를 엄청 많이 써온 것 같아요. 여태까지 세션 지금 3일째인데 계속 머리 아프고 이거는 빨리 안 사라지는 느낌? 그래도 오늘 많이 치유됐어요. 그래서 생각이 이제 너무너무 많고, 그리고 내가 생각 하나하나마다 내가 이렇게 해도 되나, 어떻게 해야 되지, 그리고 사람들이 말 한마디 한마디 다 신경 쓰고 맞춰주려는 막 그런 느낌. 착한 아이 컴플렉스처럼. 그러니까 사실 사람들이 다 나한테 바라는 건 다르잖아요. 어떤 사람은 내가 이랬으면 좋겠고, 어떤 사람은 내가 저랬으면 좋겠고, 다 다른데 나는 그 모든 걸다 맞춰줄 수가 없잖아요. 근데 나는 그 불가능한 걸 어떻게든 하려고 애쓰는 느낌? 그냥 모든 사람들한테 내가 다 좋은 사람이 되려고 막 애쓰는 느낌. 그렇게 하면서 계속 내가 어떻게 행동하는 게저 사람한테 좋은 거지, 이런 거 계속 생각하고 머리 아픈 게 너무 강하게 느껴졌고요. 그래서 머리도 오래 했어요. 그리고 가이드가 계속 버림받아도 된다고, 가족한테도 버림받아도 된다고, 그리고 사람들 기분 상하게 해도 된다고, 그리고 관계가 끊어지면 그냥 끊어질 수도 있는 거지, 그거에 대해서 내가 안 끊어지게 애쓰고 그럴 필요 없다고. 그리고 두통이 여기 뒤통수 쪽에도 계속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두통을 계속 느껴주니까 몸 전체로 퍼지면서 편안해졌어요. 그러니까 사실 그냥 이렇게 느껴줬으면 됐는데, 내가 전에는 두통을 안 느끼려고 이걸 완전히 느끼면 내가 뭔가 잠식당할까봐, 내가 완전히 이 아픔에 그냥 빠져서 못 나올까봐, 이런 두려움 때문에 여태까지 항상 못 느껴졌던 것 같거든요. 버텨오고. 그래서 머리 관자놀이랑 뒤통수 되게 아프고, 머리 쪽 하면서도 아직 완전히 못 놓는 느낌? 두려워서? 진짜로 내가 이거 책임 안 져도 되나? 내가 가족들 책임 안 져도 되나? 이거 진짜 내가 안 해도 될까? 나도 될까? 이런 것 때문에 완전히 못 놓는 게 느껴졌고요. 그리고 뒤통수 할 때는 서러움이 좀 느껴졌어요. 그래서 그런 말이 들렸어요. 아, 왜 나만 항상 이렇게 참아야 돼? 왜 나만 이렇게 희생해야 돼? 나도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하고 싶어요. 근데 또 그거랑 반대로 내가 또 억누르는 나도 있어. 그래서 아니, 그거 하면 안 돼. 참아야 돼. 사람들이, 가족들이 얼마나 힘든데 너 혼자 이렇게 하려고 하면 안 되지. 막 이러면서 막 억누르는 그런 스트레스, 같이 계속 갈등이 있으면서 그두 차가, 그래서 머리 아픈 게 있고 머리에 스트레스를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가이드가 많이 서러웠구나, 하고 싶은 거다 해도 돼, 이러고, 그리고 그들의 삶은 그들이 책임지는 것이지 네 책임이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러니까 사실 가족들이나 어떤 주변의 사람들의 삶은 그 사람들이 알아서 책임지고 살아가야 되는 건데, 나는 자꾸 내가 해주려고 하는 느낌. 그래서 그런 게 너무 과도한 책임감, 부담감 이런 걸로 느껴지고, 그리고 가족들끼리 서로 그런 게 카르마를 만드는 거죠. 왜 너는 나한테 이렇게 안 해줘? 서로 이렇게 얽혀있는 카르마 같은 것들, 그런 게 보였는데, 그것들을 다 다시 원래대로 각자 삶에 대해서는 다 각자 책임지도록 가이드가 교통정리해 주듯이 싹 정리해주는 그런 느낌이 들었고요. 그리고 가슴 처음에 되게 불안하고 빠르게 두근거렸는데, 또 드는 생각이 내가 해결해줘야 나는 쓸모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꾸 사람들한테 뭔가 잘해줘야 되고 해결해줘야 되고 그렇게 해야 내가 사랑받는 사람이고 쓸모 있는 사람이고 유용한 사람이고 이런 관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가슴 쪽 계속 해주니까 가슴이 평온해지면서 두근거림이 멈추고, 되게 빠르게 가슴은 치유된 것 같아요. 공황장애? 막 그런 것들이 되게 많이 좋아진 것 같고. 그리고 예전보다 가슴이 많이 차오른 느낌? 가슴 속이 많이 차오르고 단단해진 느낌 들고, 되게 평온한 느낌이 들어요, 가슴은. 그리고 명치 쪽할 때는 소화기관들이 다 속이 쓰린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긴장한 느낌도 들고, 우리 긴장하면 윗배 땡기는 약간 그런 느낌으로 좀 아픈 느낌 들고, 그리고 관계에서 온 레이어들이 되게 많은 느낌? 그러니까 내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만든 층들? 그런 사람들이 나한테 만든 어떤 에너지들? 그런 것들이 되게 많은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한테 만들어 놓은 고리들, 연결 장치들, 나한테 가스라이팅 한 것처럼 이렇게 뭔가 덮어 씌운 그런 것들? 그런 것들이 되게 많아서 그것들이 진정한 나를 드러내는 걸 자꾸 막고 있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한테 너가 이렇게 해야지, 넌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하는 게 좋은 거야, 이렇게 이제 얘기했던 것들이 진짜 내 모습을 드러내는 걸 자꾸 막고, 내가 내 힘으로 스스로 자립을 하고 내 거를 만들고 이래야 되는데, 그럴 때마다 자꾸 사람들이 아 그거 해서 뭐 해, 그거 아니야, 하지 마, 그러니까 이렇게 막고 있는 느낌 들었고요. 그래서 그것들 치유를 하고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든지 어떤 감정을 갖든지 그거랑 상관없이 그냥 독립적으로 내가 원하는 걸 내가 내 힘으로 할수 있도록 치유를 했어요. 그리고 아랫배 쪽에서도 되게 깊은 감정이 느껴지고 감정도 이제 많이 올라온 것 같아요. 처음엔 감정이 잘안 올라왔는데 그리고 골반 쪽에도 엄마 뱃속에서부터 불안했던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늘 불안해서 내가 머리로 항상 해결책을 도모해야 했던 그런 느낌? 그래서 머리를 너무 많이 쓰고 골반 하는데 머리도 또 같이 아팠고요. 그리고 사랑을 받아도 된다고 가이드가 이야기를 해주는데 계속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어. 이러면서 내가 스스로 그걸 자꾸 안 받으려고 하고 막고 있는 그런 게좀 보였어요. 나는 부족하고 이런 걸 받을 가치가 없는 사람인데 이런 걸 내가 함부로 받았다가는 나는 카르마를 받게 될 거야. 이렇게 하면서 스스로 막고 있는 느낌? 두려운 거죠. 하여튼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그렇게 생각해도 괜찮아. 그러면은 우리 그냥 조금만 한번 열어서 한번 조금만 받아볼까? 이렇게 하면서 이제 조금만 열어가지고 받았는데 팍! 사랑이 딱 들어오면서 그러면서 막 억눌린 슬픔, 서러움이 올라오는 게 느껴졌어요. 그러니까 그걸 여태까지 내가 못 열었던 게 이게 너무 많이 올라올까 봐 감당이 안 돼서 무서워서 못 열었던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게 완전히 올라오면은 내가 너무 막 슬픔에 빠지고 내가 너무 힘들어질까 봐 무서워서. 그래서 가이드가 네가 감당하지 않아도 된다고 그냥 맡기면 된다고 그렇게 하니까 내면 아이가 엄마 품에 안겨서 우는 것처럼 가이드한테 안겨서 우는 모습이 보였고 그리고 엄마한테 안겨서 울고 투정 부리고 하는 것처럼 한 번도 누구한테 의지하고 기대본 적이 없는 그런 느낌이 좀 들었어요. 그렇게 하면서 좀 감정이 풀리는 느낌 들었고 그리고 무릎이랑 발이 차갑고 무릎이 시린 느낌이 좀 들었는데 그래도 저번에 했을 때보다는 발이 더 많이 괜찮아진 것 같아요. 그라운딩도 조금 힘이 생긴 것 같아요. 들으면서 이야기하고 싶으신 거 있어요? 그냥 제가 평소에 안 좋은 부분을 찍어서 감안을 해주셔가지고. 그건 다안 좋은 거 아니야? 근데 두통도 원래 되게 심하고 뒤통수가 특히 아파가지고 마사지랑 막 이런 거라도 많이 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 것도 있었고, 원래 발이 차가운 것도 유독 힘들 때마다 되게 많이 차가웠었는데 그것도 있었던 것 같고, 지금 제가 잊고 있다가 갑자기 루시님 말씀 듣고 생각이 난게 어릴 때 위에 언니가 하나가 더 있었다고 했었거든요, 엄마가. 그러니까 제가 셋째가 될 뻔했던 거죠. 배 속에서 유산이 됐었는지 나와서 얼마 안 있다가 갔었는지는 기억이 잘안 나는데 어쨌든 제가 원래는 셋째가 될 뻔했고 언니가 하나가 더 있었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제가 더 사랑받을 자격이 없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나. 그럴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래도 오히려 많이 편해졌어요. 그 잊고 있었던 것도 생각이 나고. 네. 좀더내 자신에 집중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부작용도 나가면서 너는 생각보다 강한 아이라고 너 자신을 믿으라고 한 것처럼 내 자신의 그런 잠재력이나 힘이 있는데 그걸 여태까지 못쓴 느낌이거든요. 항상 아 주변 사람들이 눈치 보고 사람들이 생각하고 이러느라고 내 거는 항상 뒷전된 느낌. 그래서 좀더 사람들 신경 쓰지 말고 그냥 내 자신을 믿고 내가 원하는 거야 하는 경험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한번더 세션을 하고 마무리를 할까요? 많이 좋아지긴 했는데 그래도 다음에 한번더 체크하고 마무리하면 될것 네, 알겠습니다. 같아요.